1840년에 청나라가 영국군한테 항복, 아펜 전쟁에서 항복해요. 그러죠?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 프랑스가 같이 기어 들어가서 세 나라가 중국을 지배해. 1840년. 내가 태어나기 110년 전이야. 그러죠? 그리고 1947년에 중국이 정부가 만들어져.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져. 그 안에, 1937년에 일본이 청나라하고 쳐들어가요. 그죠? 쳐들어가서 그냥 또 중국이 외국 세력에 의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내 태어나기 110년 전부터 중국이 겪은 그 순환은, 저 땅덩어리 큰 중국이 겪은 순환은 무지막지해.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오늘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우리나라가 겪은 이 역사는 환란의 역사도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영국이 1840년에 쳐들어가서 중국 청나라를 먹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장쩌민이 또 손문이가 또 국민당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중국을 손문이가 다시 나라를 또 중국 중화인민 중화민족을 만들어 민국을 중화민국을 다시 건국해요. 건국하고 다시 또 1947년에 장개석이가 대통령이가 다시 건국하죠. 그러니까 손문이가 건국하고 장개석이 국민당이 다시 건국해서 모택동의 공산당과 다시 연합을 해서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장개석과 이제 장개석과 모택동이가 손을 합쳐서 일본군을 내쫓은 다음에 또 장개석이하고 또 모택동이하고 또 싸움이 붙어. 그래야 장개석이는 대만으로 쫓겨나.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그 사람들 싸우는 틈을 타서 우리는 일본한테 맡겨가지고, 그래, 그래. 중국에 가가지고 프랑스 지역에 가서 우리가 조선 임시정부를 만들어. 프랑스 교계. 프랑스 교계가 뭐요? 프랑스의 지휘 법권 지역. 우리 말하면 거기는 중국의 영토인데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어. 우리나라 영토만한 땅을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어. 그 지역에 우리가 독립군 본부를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국 안에 중국 영토도 있고 프랑스 영토도 있고 영국 영토도 있고 미국 영토가 있었는데 프랑스 영토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줘. 그럼 우리는 거기다 독립본부, 임시정부를 거기다 프랑스의 힘을 업어가 만들어. 그러니까 독립군이 거기 가 있으니까 일본이 손이 뻗치나 안 뻗치나. 그래가 일본이 37년에 일본이 그 이후에 일본과 중국이 또 전쟁이 일어나 쳐들어갔잖아. 만주사변 나고 그 쳐들어갔을 때 프랑스 땅과 영국 땅과 미국 땅에는 못 들어가. 들어가기 어렵죠. 왜? 1937년에 일본은 청일 전쟁을 하면서도 그 영국 땅, 프랑스 땅, 그 지역이 어디냐면 상해 지역이야. 그 지역은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니까 독립군이 거기 있어도 잡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주 일대는 다 장악했는데 프랑스 영토나 중국 영토나 미국 영토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중국 땅인데도 치외법권 지역이야. 치외법권. 치외라는 건 이거를 쓰는 겁니다. 이거. 치외. 다스린다, 이 말이야. 알겠죠? 치외. 다스리는, 누가 다스리냐? 영국의 땅이 돼버려. 치외법권. 그죠?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 거기는 중국 땅이 아니야. 프랑스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프랑스가 우리를 지켜준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중국이 청나라가 영국에 망하고 나서 내가 110년 만에 태어나. 1950년, 1840년에 중국이
청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내가 태어나죠. 그죠? 태어나서 또 전쟁이 일어나죠. 6.25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110년 전부터 세계가 그냥 온통 전쟁받아야 전쟁받아. 피받아. 그래서 내가 왔죠. 거기에 정의는 뭘까? 정의는 뭐가 정의일까? 정의가 없는 거야. 전 세계가 혼돈시대야. 그냥 혼돈시대. 그 아편 전쟁에서 진 겁니다. 청나라가. 이 청나라가 홍콩도 뺏기고 상해도 뺏기고 막 중국 영토 남쪽에 좋은 자리는 다 뺏겨. 외국 나라들이. 외국 나라가 다 쳐들어가서. 그렇게 돼서 올 때 거기에 정의가 도대체 뭐가 정의냐? 군대가 정의야. 군대가. 힘이 정의야.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힘 위에 누가 있어? 신인이 있는 거야. 알겠죠? 신인이 그걸 내려다보고 있다가 안 되겠어. 한반도로 택해가지고 착륙한 거야. 알겠죠? 1937년 7월 7일 날 일본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 그게 중일전쟁이야. 1937년 7월 7일 날. 그래서 일본이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짤막을 해야 되니까 끝냅시다. 여러분 정의라는 게 이렇게 애매하죠? 정의 위에 신인이 있다는 거 이해가죠? 신인이 모든 그들의 정의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궁을 예사로 보면 안 돼. 전 세계에서 하늘궁에 한 분 오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몇 만리를 찾아오는 사람이 앞으로 여기 하늘궁에 발디딜 틈이 없이 줄을 잇게 되죠. 네. 살아서 직접 와 있는 그 신인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인이 여기를 한 번씩 밟고 가야 돼. 알겠죠? 그런 지역에 여러분들은 선구자야. 선구자. 알겠죠? 그 나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백군가는 제1진이야, 여러분들이. 백군가는 제1진. 알겠죠? 백궁으로 가는 제1진들을 내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를 뭐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가? 신인이 그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